안녕하세요. 버팀목 TV 임윤입니다. 자, 오늘 이제 집에서 또 이것저것 뭐 보일러도 고치고 좀 손을 보고 있는데요. 이제 이 테프론 테이프 일단 먼저 이제 테프론 테이프에서 제가 한번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. 잘 안 보니까 독백이 끼고요. 자, 이 테프론 테이프 이제 이런 데 항상 감아야 되잖아요. 근데 이 테프론 테이프를 막 거꾸로 감고 그러시는 분들이 있어요. 어떻게 이제 그 같이 이제 초보이신 분들은이.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테프론 테이프를 한번 감는 거를 한번 제가 한번 직접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. 그래가지고 이게 딱 처음을 찾아서, 자, 이거를 이제 물론 왼손잡이이신 분도 계시죠. 이제 저야 이제 오른손잡이인데, 오른손잡이를 기준으로 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 이딱 잡고, 자, 이거를 잡고 여기 이렇게 딱 잡아주는 거예요. 이렇게. 이렇게 맨 처음에 이렇게 딱 잡아주고, 자, 항상, 이게, 나사산, 어떤 분들은 야마야마 그러는데, 나사산, 하나 정도는 이렇게 남겨놓고, 이렇게 딱 잡고, 이 나사산 안으로 들어가 버리면, 이제 이 테프론 테이프가 이, 수도관 안에 계속 물이 흐르면은, 떨어지고 떨어지고 그러다 보면은 수도관 안에 이리저리 따라다니다가 뭐 수도꼭지에 막 걸리고 그러겠죠. 특히 싱크대 수전 가랑은 이 망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걸려요. 그래서 이렇게 딱 잡고 이렇게 잡고 이렇게 잡고 받쳐주고 잡고 땡겨줘야 돼. 땡겨주고 그냥 실렁실렁 감으면 안 되고 맨 처음에 여기 딱 잡았죠. 딱 잡았으면은 자 이렇게 삐딱삐딱 해도 안 되고 예? 딱 잡고 이렇게 잡고 땡기고 이제 직계손가락으로 손가락을 끼워줘야다가 땡기고 자 엄지손가락은 여기 잡아주고 이 중지는 밑에를 받쳐주고 자 이렇게 딱한 바퀴를 싹 돌려주면은 이제 여기가 놓으면 눌려지죠. 이제 눌려지면은 이제 안 잡아도 이제 땡겨지잖아요. 자 그러면은 하나 항상 이또 야마라 건다 야마 야 이거 나사산 안 넘어가게 이리 안 넘어가게 이렇게 넘어가 버리면은 예를 들어서 이렇게 넘어가 버리면은 응? 이게 나중에 잘려서 저기 수도관 안에 따라다닌다는 얘기예요. 그래서 하나 남겨놓고 지금 이 정도면은 이 다른 건 이제 약간 긴데 이거는 지금 거의 테프론 테이프 하나 두께하고 한 2, 3mm가 좀 크네요. 그래서 하나 남겨놓으면 자 땡겨주고 감고 자 이렇게 땡겨주고 감고 보통 저 같은 경우는 니플 같은 거에는 18바퀴, 그 다음에 이런 거는 15바퀴, 어떤 거는 이 앵글 밸브 같은 거는 저 같은 거는 18바퀴까지 감아요. 18바퀴까지. 이게 많이 해보시면 알겠지만 그 어떤 거는 몇 바퀴를 더 감아야 되겠다는 거를 알 수가 있죠. 자, 그럼 쉬면서 쉬어야 되는데 또 건성을 막 하면 안 되고 자, 제가 설명하다 보니까 못 쉬었죠. 자, 지금 제가 두 바퀴 돌렸나요? 두 바퀴 돌린 걸로 나와있습니다. 자, 셋, 땡겨주면서, 넷,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, 아홉, 열, 열한, 열둘, 열셋, 열넷, 열다섯, 열다섯 바퀴면 되죠. 열다섯 바퀴 이 정도에서 잡고, 이렇게 하면은, 자, 여기도 이제 엄지손가락으로 딱 잡아주면 되죠. 이쪽 검지는 여기를 딱 잡아주고, 마감을 잡아주고, 이쪽은 엄지는 여기를 잡아주고, 탁! 땡기면 이렇게 끊어지게 돼 있어요. 그리고 이것도 또 다음에 쓰기 위해서 달라붙으면 안 되니까, 응? 이렇게 해놓으면은, 안 달라붙죠? 그리고 바로 뚜껑을 덮어야 돼요. 이거 뚜껑을. 썼다면 뚜껑을 덮어야지 굴러다니면은 그냥 엉키고 막 썩히고 막 그래요. 나를 딱 뚜껑 덮어놓고,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감은 방향으로 한 바퀴를 싹 손으로 한번 돌려주면은 이제 말끔하게 이렇게 감기죠? 자, 그러면은 이제 여기다 체계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. 만약에 나사산이 그 처음부터 저기가 감겨버렸다면은 물론 여기에 채우면서도 여기에 잘안 맞아요. 근데 이제 나사산이 하나 정도가 남았기 때문에 손으로도 자, 이제 이 정도 되면 이제 안 풀리잖아요. 왜냐하면 시계 방향으로 돌렸기 때문에 이게 잠기는 방향을 생각을 해서 돌렸기 때문에 만약에 저기 오른나사법칙에서 오른쪽으로 잠기는데 이게 예를 들어서 시계 방향으로 안 감기고 거꾸로 감겼다면 이걸 잠그면서 이게 말려 풀어야 버리겠죠. 그러니까 안 된다. 이 정도. 이 정도 이제 손으로 꽉 쪼아놓고 그 다음에는 이제 이거 몸키로 쪼으면 되고요. 자, 그 다음에 이왕이 또 설명해 준 김에 자, 이걸 이제 흔히 보면은 이렇게
재사용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. 이제 이거 저도 이제 이걸 재사용을 이제 하려고 그러는데 이거를 썼다가 풀면은 자, 풀고 나면은 테프론 테이프가 이렇게 막 남는 게 있어요. 자, 테프론 테이프가 남는 게 있는데 물론 옛날에 이렇게 톱 세톱 날 있으면 테톱 나 갖고 이렇게 긁어 갖고 이렇게 거꾸로 잡아 긁어 갖고 하면 이제 이게 야마 나 또라 야마라 그래. 나사산이 망가질 수가 있잖아요. 그것도 자, 칫솔 넣으면은 아무리 딱딱한 칫솔도 이게 잘안 돼요. 잘안 되면 자, 이제 제가 이제 전기선 이런 게 있어요. 전기선. 이게 육숙해야 연선인데 먼저 이런 걸 똥가리를 주워서 한쪽을 딱 이렇게 딱 접어요. 한쪽을 딱 접으면은 이제 왜 접냐면은 짧은 거는 여기서 이제 전선 피복을 벗길 때 이게 움직일 수가 있어요. 자, 그래서 이걸 이제 피복을 벗겨주는 거예요. 이렇게 피복을 딱 벗겨서 자, 이거를 한번 시계 방향으로 딱 반대 방향으로 틀어서 틀면 이런 식으로 되게 돼 있어요. 그러면은 이거를 탁 꺾어주세요. 이렇게 딱 꺾어주면은 뭐예요? 이거 갈크 같은 게 생기죠? 자, 그러면은 요걸로 감았던 반대 방향으로 되었죠? 시계 방향으로 감았으니까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긁어주면은 자 이렇게 긁어주면은 나사산도 데미지가 안 나고 자 이렇게 긁어줘요. 긁어주고 이렇게 이제 풀면 돼요. 이 풀고 이게 참 좋죠. 이렇게 자, 안 풀리면 또 긁어주고 풀고 자 이렇게 말끔하게 풀어지죠. 요런 것이나 또 옆에 있으면 걸리적거리니까 바로 이런 것도 쓰레기통 다이 비닐봉 다딱 담아버려야 돼. 걸리적거리니까 자 그럼 이렇게 긁어주면은 감은 반대 방향으로 긁어주면은 이렇게 깔끔하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. 자 그리고 또자 이게 이제 또 좋은 게 이게 이인자 이 승야마야 이? 이렇게 해주면 잘 되지만은 이 순야마는 잘 되죠? 뭐 제가 성격이 급해서 그러는데 사실은 살살 해야지 뭐막 이렇게 뭐 전쟁이라는 것도 아니고 누구 쫓아오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자 깔끔하게 되죠? 자 사실 이게 순야마는 더 하기가 쉬워요. 노출됐으니까. 자 근데 이런 암야마 같은 경우는 자 이걸 여기서 끓였으면 암야마에도 이렇게 보면은 안에가 이렇게 테프론 테이프가 들어있는 게 있어요. 그죠? 묻어있는 게 있어요. 자 그러면 이거는 살짝 이렇게 꼬부리는 거예요. 살짝 꼬불려 갖고 여기도 이제 긁어주는 거예요. 이렇게 여기도 이렇게 딱 긁어주면은 이게 따라 빠지잖아요. 자 그러면은 이렇게 깔끔하게 된다는 거예요. 이제 물론 이 칫솔로 한번 이제 저 같은 경우에 또이 칫솔로도 한번 이렇게 닦아주는데 이렇게 칫솔로도 한번 닦아주고 또 이렇게 약간 저기도 재사용을 하려면 다시 남의 집에서는 재사용 안 하지만 우리 집이니까 재사용하죠. 이렇게 해주면 이렇게 깔끔하게 된다는 겁니다. 이렇게 이 전선이 이제 물론 이런 전선 이제 아무 데서나 구하기가 쉽지가 않죠. 근데 현장에서는 사실은 이런 전선이 똥가리들이 많이 있어요. 이게 바로 육숙해야 연선입니다. 육숙해야 연선. 그러니까 이 단선 갖고는 또안 되죠. 단선은 한 가닥 갖고는 안 되고 이게 연선이기 때문에 이렇게 만들면 이렇게 깔꼬리식으로 이렇게 딱 이렇게 만들어져요. 이렇게 깔꼬리식으로 이렇게 만들어지죠. 이제 그러면은 이 나사산 같은 게도 이렇게 딱 긁어주면은 상태가 여기서 뭐냐 기스도 안 나고 이렇게 깔끔하게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. 그냥 제가 오늘 또 이러면서 이렇게 하던 일인 즉흥적으로 또 촬영을 했으니까 괜히 참 그런 것도 누가 모르고 있냐고 그런 걸또 설명하냐고 하시겠지만은 그래도 아마 저 초보이신 분들은 이런 걸 한번 제또꼭 이렇게 해라는 건 아닙니다. 저긴 생각 언제나 제 생각이니까 너무 식상해하지 마시고 버팀목 TV 많이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. 뭐 PD가 쉬었잖아요. 인사를 할 때는 내 얼굴을 비추면서 해야 인사를 할거 아닙니까? 인사를 하고 있는데 땀바닥을 비추면 인사가 되겠습니까? 네. 많이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. 오늘 또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. 버팀목 TV 이민준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